우리 언니는 남자가 너무 많아. 지금 주변에 남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누가 돈을 줄지가 지금 제일 궁금해요. 어느 남자가 나한테 돈 주겠냐, 그게 제일 궁금하시다고. 제가 너무 혼자서 미용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혼자 이제 경제적인 걸 모든 걸 책임지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사람이 좀 있을까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만나는 곳이 똑같은 곳이라 그래요. 막 반짝반짝해. 밤에 뭐 나이트? 이런 데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미용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본인 눈대가 자체가 지금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나이보다도 어려 보이고 끼도 많아 보여요. 그러면 남자들이 볼 때는 접근하기 굉장히 쉬운 여자예요. 그리고 좀 쉬워 보여. 본인이 이미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흘리고 있어요. 나 누구라도 만날 거야 하는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유흥업소 쪽이나 이제 나이트든 그런 데 가서 부킹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놀려고 그래. 본인 몸을 원하고 사랑보다도 그냥 잠시 바람? 유부남도 있잖아, 그 안에. 아니 뭐 사정상 유부남도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친구처럼 잘 이렇게 저를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중에도. 그러면 친구만 해야 돼요. 친구만 해야 되는데 본인은 거기서 돈을 원하거든. 돈을 원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궁금한 건 누가 돈좀 주겠냐는 거죠. 친구처럼 의지도 되고 금전으로 도움을 주겠냐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보여. 남자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아도 돈줄 놈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사주예요.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남편이 보니까 사업도 실패. 그리고 노름도 들어가 있어요.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를 너무 고생시켰네. 예, 남편이 뭐 술을 일단 좋아하고요, 한량이고. 근데 이게 뭐 손대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니까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혼자 다 메꾸고 해야 되니까는 너무 힘이 들고요. 그쵸, 힘들지. 그러면 저를 갖다가 그런 경제적으로 다 피해를 주면은 마음적으로라도 조금 쉴수 있는 그런 좀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밤에까지 그냥 막 짐승처럼 해요. 그건 괴롭히는 거다, 그죠? 그게 뭐 어떤 사랑으로다가 이렇게 저는 좀 어떤 케어를 받고 싶고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것도 힘들게 하고 또 밤에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뭐 부부로서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제 그런 저희가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용으로다가 저를 좀 자기 이용하시는 거죠. 자괴감만 느끼고 끝.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의 사랑을 받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지극하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한게 엉뚱한 것도 하고 이상하게 노름에도 빠지고 한량의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하고 만났는데 언니는 또 사실은 남편 먹여 살릴 팔짱 거야. 그러면 남편이 밤에라도 그죠? 사랑하게 뭐 안아주고 포근하게 해주든 위로를 해주든 미안해하든 그러면 되는데 좀 너무 뻔뻔스럽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남편의 운기를 보니까 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돈안 들이고 하는 사업을. 그래서 돈을 벌어서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까지 너무 마음에 이제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그쵸.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지금 믿을 수가 그죠? 못 없고요. 믿겠죠? 자꾸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중에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남편하고 좀 다시 좀 뭐랄까 좀 회복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사실 본인 마음에는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잖아요. 아, 근데 물. 포기를 한 거잖아. 그쵸. 남편이 잘했다면은, 그쵸. 처음부터 근데 잘했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지금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색을 밝히는 여자 같았으면 신부님이 먼저 혼을 냈을 거예요. 근데 혼내는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해요. 힘들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현모양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너무 힘들기만 하니까 자꾸 다른 돌파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실력님에서 볼때 그래요. 다른 데서는 줄 사람이 없다. 근데 내년부터에서는 본인 남편이 일을 할 거예요. 돈안 들이고 영업하는 걸뭘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벌어서 갖다 줄 거니까 조금만 더 자중하고 참아봐라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만난 없어, 없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아니, 그 사람들이 언니 뭐 명품백 하나라도 사준 거 있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씩 제가 이제 돈 맞추는 있겠죠. 코바, 집에 남자한테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나가서도 본인이 쓰잖아. 근데 남편은 사업적으로 이제 막 많이 이제 욕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작게 뭐. 그러니까 본인이 또 남자를 만날 때 스스로 또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 밖에서도 못 받아요. 본인 사주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든지 누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조상에서 묶였어요. 지금 시댁 남편 쪽이랑. 조상에서 놔주질 않아. 이혼도 안 돼. 그리고 남편이 내년부터 해서는 돈을 벌게 보인다고요. 돈도 돈이지만 선생님 저는 제가 이제 미용실 일하면서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남편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거든요. 그거를 다시 남편하고 회복하면서 그 관계를 근데 사실 이어간다는 게 긴장감이 너무 너무 실감이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게 정말 사람하고는요. 어떤 이렇게 벌레 기어오는 것 같이 맞아요. 꾸덕 뀌실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이제 사고 안 치고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남편한테 본인 애교가 있어요. 또 애교도 부리고 다시 좋아질 수 있어. 왜냐하면 연애할 때두 분이 너무 좋았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진짜 옛날 먼 날의 얘기 같고요. 지금은 너무 진짜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소름 이 끼치고. 마음이 너무 돌아섰네. 너무 힘들었다 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잖아요. 애 아빠잖아요. 한 번만 더 마음 잡아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밖에 남자를 원하고 만날수록 그 사람들한테 내 남편한테 한 명한테 해줄 걸 여러 명한테 나눠서 또 주는 게 돼요. 또돈 쓰게 돼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도를 하시던지 절회를 다녀오시던지 그러면서 조금 참아보세요. 남편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밤에도 본인하고 그렇게 부딪히진 않아요. 왜냐면 옛날엔 좋았단 말이에요. 내 남편도 지금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 와이프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벌어주는데 날 좋아하는 게 맞나? 그래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밤마다. 남편이 일이 바빠지고 할 일이 있어지고 돈 벌잖아요. 그러면 일에 신경 쓰면 본인을 밤마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두 분은 이별이 안 보여요. 이혼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화합되고 잘 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내 말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참고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밖에 사람은 어쨌든 없어요. 돈 주는 사람 없다고 보여요. 다 정리해야 되나? 그쵸. 정리해야죠. 근데 바람은 피면 안 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본인이 그랬겠냐. 이해는 된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다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자꾸 본인도 그렇게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는 잠깐은 이탈했지만 마음 잡고 미용실 그 영업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미용실 확장하세요. 확정해도 되나요? 네네. 본인은 일을 하고 돈 벌고 하면 힘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벌어서 남편 거빚 갚는다고 다 쓰니까 허무하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받아보고 싶어서 자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만나봐도 안 주고, 이 사람 봐도 안 주고, 이 사람한테 내가 선물도 하고 잘해줘봐도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자꾸 남자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에 더 집중하시고, 확장을 하세요. 확장하셔도 돼요. 본인 재주도 있고 진짜 잘하셔. 그래서 손님 더 많이 올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마음 정리를 하라니까 조금 그쵸. 왜냐면 너무 의사. 힘들었는데 그게 왜냐면 또그 사람들이 잘했어. 본인한테 이뻐 이뻐하고 너무 살갑게 잘했거든요. 바람 피는 사람들 그렇죠. 당연히. 그것도 유부남이잖아요. 제가 마음 정리를 혼자 제 힘으로다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근데 본인 사주에 도화살이 있고 화개살이 있어서 남자가 많이 꼬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또 상처도 있고 힘들었고 하니까 그 남자들한테 자꾸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또 좋기도 좋죠. 본인도 본인이 이럴지 몰랐잖아요. 저를 그래도 좀 떠받들어 주는 것 그쵸. 같으니까. 공주 대접 해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 달면은요, 입에서 다한 거는 나중이에요. 더 갈증나요. 물을 또 마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갈증나요. 그러니까 부적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인연을 떼는 부적도 있어요. 내가 그 부적 해줄게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본인도 깊은 정 없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아직까진 제가 차라리 그 사람들이 알아서 떨어져 주면 본인은 매달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쵸? 본인이 버리지를 못하겠죠? 정치를 아직 못하는 건 확신이 확실. 없죠. 네, 제가 그럼 부적 하나 해드릴게요. 그 지니고 다녀보세요. 그 사람들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에 좀더 집중해보세요.